저는 뭐 어찌 됐든 간에 짧게라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저것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하나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한 20강이 됐는데 달수로 통한 4, 5개월 된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정리가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 속에. 자, 개유달 하면서 중궁에 뭐가 오냐면 중궁에 칠이 와요. 이렇게 되면 여기 깨지죠. 그리고 유달인가요? 유달이니까 뭐가 깨지죠? 이것도 깨지나? 맞죠? 우두 팥살을 맞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유달은 좋냐?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사회적. 그러면 중궁의 숫자가 뭐가 왔으니까, 7이 왔으니까, 뭔 문제냐? 돈 문제다. 돈이 마르거나, 돈이 움직이거나, 이런 형태가 된다는 뜻이죠. 돈이 풀릴 수도 있다. 돈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이게 안판을 맞아버렸어요, 이게. 그러면서 유달이니까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해버렸죠. 돈은 풀리는데 큰 돈은 아니다가 된 거죠. 왜? 돈 창고가 깨졌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수없이 얘기해주면 육이 도와주는 거니까 누가 준다? 국가가 도와준다. 사장이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니까 유달이 뭐 추석이 있어, 추석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일반 기업에서도 뭐 돈을 좀 풀을 것 같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뭐와 있죠? 그거 뭐돈 얼마 준다고 그거 뭐 결정 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거 뭐 그거가 들어올 수도 있다. 돈이 우리들한테.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가 깨졌으니까 구가 이제 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불조심을 조심해야 될것 같다. 불조심. 그다음에 구가 영상이에요. 영상. 그러니까 뭐냐? 방송 언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유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가 문서니까 계약을 한다고 하면 조금 신중하는 게 좋겠다. 조금,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해서 계약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7은 오늘 중궁에 왔으니까, 7이라는 건 이제 금융, 그다음 의학 이런 쪽이니까 금전적인 부분, 의학적인 부분 이런 쪽이 조금 좀 막힌 듯하지만 그것도 풀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그건 왜 그러냐면 삼합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삼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7하고 3이야. 7하고 3. 7하고 3이라는 뜻은 뭐냐면 연반에서는 우리가 3이 들어와 있죠? 그럼 지금 달에선 7이 와 있잖아요. 그죠? 이건 7, 3이야. 3은 사고란 말이에요. 사고. 갑작스러운 사고. 이렇게 하니까 갑작스러운 7이니까 대형사고, 차사고 같은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사고 같은 거를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근데 7이 아까 이제 병원이라고 했으니까 의학 쪽. 병원이라고 그러나? 의학. 그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갈등을 느낄 수 있겠다. 아니면 뭔가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번과
월반에서 보면, 연월반에서 보면 5대5 대충이야. 왜가 대충이냐면 여기가 5잖아요, 그죠? 연반에서 보면 뭐가 내려오냐면 3, 4, 5가 내려오. 연월반이 5 대충이야. 그러면 이게 묵었던 문제를 청산합니다. 5 대충 같은 경우는 묵었던 문제를 청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5가 오랫던 거니까 오랫동안 묵었던 사건사들을 청산하는데 이게 무슨 달이냐면 무슨 달? 유달이잖아, 그죠? 유달의 사건사는 보통 15일 기준 앞뒤에 사건사가 터져요. 유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달에는 이제 그러면 어떤 뭐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어떤 사건사는 15일 기준에서 앞뒤로 사건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 5. 분명성 5는 이제 어디가 있냐면 진궁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이게 팟살을 맞았으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인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팟살은 어떤 형태라 그랬죠? 안파는 어떤 형태고 팟살은 어떤 형태냐. 안파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라 그랬어요. 내 잘못. 팟살은 뭐냐? 외부적인 문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5가 팟살을 맞았으니까 본명성 5 입장 속에서 어떤 사건사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요인은 뭐다? 외부적인 요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1일, 원래 여기가 뭐야? 1, 2, 3. 여기 원래 1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 또 밑에 사람, 또 뭐, 아까 뭐, 이렇게 오셔서 뭐 농담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본명성 5가 애정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 너하고 나하고 이제 빠이빠이를 해야 됐다. 이제 이러한 경우의 수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자식이나 아랫사람 문제로 인해서 조금 머리 아픈 어떤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신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죠. 5, 그 다음에 9. 9는 여기가 있잖아요. 9. 그 본명성 9. 본명성 9는 이제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금전적인 부분이고 애정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강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조심을 하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 애정적인 부분에 인해서 이게 구가 이제 거기에 깨졌으니까 뭐냐면 뭐 여기서는 뭐 여기 이제 안파를 맞았기 때문에 이게 누구 잘못이냐? 누구 잘못? 네 잘못.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결과로 인해서 네가 지금 직업이 없을 수도 있고 금전적인 측면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건강적인 측면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7은 이제 중궁에 거쳤으니까 중궁에 거쳤을 때는 뭐냐면 큰 변동은 꿈꾸지 마라. 밖에 활동을 자중해라. 안에서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을 물으면 만약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 혹시나 음식을 먹고 뭐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면 조금 불안정한 형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5, 7, 9 거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좋은 건 누구냐 이제 1, 6, 1, 9 1, 9도 좋다고는 할 수는 있겠죠? 6까지 본명성 6은 어디가 있냐? 송궁에 가 있으니까 사업을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외국을 갑니다라고 하면 좋다. 갈 수 있다. 가면 잘 된다. 풀릴 수 있다. 뭐 중매라고 그래? 결혼 중계에서 이번에 추석 때 누굴 만나서 뭐 어떻게 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만날 수 있다. 만나서 잘해 봐라. 이렇게 하면 혹시 이제 결혼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던져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외국이니까 외국을 간다. 갈 수도 있다. 가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은 이제 여기 일은 뭐냐면, 이거 강궁이잖아. 반전의 시기다. 새로운 거를 꿈꾼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들어갔을 땐 사실은 뭐야? 약간의 재산운이, 재물운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아, 돈도 좀 들어올 것 같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재물운이 있고, 반전의 시기, 새로운 계기의 시기, 새 시기가 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쁘지는 않아. 보면서 일도. 문서도 가능하죠. 이 구가 문서니까. 그게 이제 되냐?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뭐냐? 이거 깨졌으니까. 이때는 뭐냐? 금액이 얼마야? 이렇게 묻게 되는 거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가 깨졌으니까. 비싸다. 비싼 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거는 또 내 처음 얘기하는데, 12신사를 써요. 12신사를 또 쓰는데, 12신사는 어떻게 쓰냐면, 축을 지살로 계산해. 축을 지살로 계산하면, 유달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화계가 걸려. 걸어보시죠. 자축. 지연을 만정반 영육화, 겁. 제살이네? 아니죠. 축. 지연을 망장반 영육화 신육. 돌려보면 뭐가 유달에 뭐가 걸려? 화계가 걸려. 화계. 그러니까 매년 축을 지살로 보기 시작해. 축을 지살. 이건 옛날에 박이루가 쓰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축을 지살로 본다. 매년 이 축을 지살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육친을 돌리긴 하지만, 이게 좀 복잡하지만, 이제 간단한 거면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화계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무리야. 정리.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몇 시에 있나요? 묘시에 있나? 묘시에. 묘시에. 잠잘 때는 언제야? 유시야, 유시. 해가 지는 시점. 그래서 원래 묘자나 유자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보통 의학 쪽에 종사합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람을 어떻게 한다? 눕혔다, 일으켰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육도 포함을 해. 애들을 어떻게 한다? 키운다, 관리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묘가 있느냐, 유가 있느냐, 이런 개념 속에서, 아, 그건 직업상으로 이제 쓰기도 해요. 아,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화계가 오면 정리, 반복적인 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유달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를 언제 갑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언제 간다? 3, 4? 9, 10월에. 3, 4월에는 어떻게 한다? 꽃을 밖으로 나보내서 키워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얘기했고, 아, 9, 10월에는 뭐야? 바람이 불기 하니 나무를 어떻게? 밖에서 어디로 옮긴다? 안으로 옮긴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떠나서, 뭐 지살이고 고살이고 다 필요 없고 9시월입니다. 보통 뭐 한다? 문서 변동이 있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사를 합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면 이제 추석 지나면서부터 뭐냐면 이사를 갑니다. 할 수 있을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이 해묘미생이잖아. 해묘미생이 사가 오면 뭐가 되는 거죠? 격각이 오는 거야? 격각이 오면 변동을 하는 거야. 이사 변동을 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언제 시작하냐? 이게 오기는 언제 왔냐? 보통 이제 올해 6월부터, 6월 하지부터 이 기운은 왔다. 하지부터 와서 이제 9시월이 돼서 결정타를 내리는 시점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묘미생이 와서 이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눈 감고 6, 7월부터 시작했고 9시월이 나가. 9시월이 변동해. 변동 시점은 3, 4월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6, 7월에 생각은 있는데 잘 안 됐을 것이고 9시월에 대해서 결정타를 날릴 수 있으니까 하려면 해라. 근데 이득은 없다. 큰 왜라고 하냐면 원래 사가 들어와야 그게 정확한 답을 내리기 때문에
아직 산은 오지는 않았어요. 기운만 온 것뿐이야. 그래서 갈등이 조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사를 간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로 가는 게 우선이죠? 반한쌀 우선. 반한쌀 우선이요. 반한쌀. 반한쌀 가는 게 좋고 그다음 축인 방향이야. 축인 방향. 축인 방향은 이도저도 힘들면 그때는 그냥 가. 아, 이것도 골치 아프고 저것도 골치 아파. 그냥 축인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화개살 방향으로 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 반복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화개살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면 뭐냐면 갔는데 또다시 이사할 경우의 수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월살 방향으로 가면 조상의 음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상의 음덕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이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월살 방향으로 짐 싸갖고 가가지고 이동해가지고 조상의 음덕을 볼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를 선택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음대운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대운이 음대운이다. 음대운이면 보통 어디에 사냐면 높은 곳에 살고 양대운입니다 라고 하면 낮은 곳에 살아라. 그리고 양대운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내용이냐면요, 양대운이면 서울에 살아라. 음대운이라고 하면 시골로 가라.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가불목 일주들 같은 경우는 목이잖아요. 그럼 목은 뭐가 필요해? 목은 반드시 필요한 게 토야. 토야. 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침대 생활 하지 마라. 시골 가서 살아라.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건강을 위해서 땅 많이 밟아라. 목일주들은 어쩔 수 없다.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요. 야, 다 때려치고 저 강원도 대나무 팍팍 자라는 데 가서 휴양해. 뭐 돈 번다고 생각할 거 없어. 목일주들은 그래야 잘 살아. 뿌리가 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옛날 동영상에 제가 그랬죠. 목일주들은 어디 보고 자란다? 태양 보고 자란다. 그랬죠. 태양이 잘 보이는 곳에서 선택을 해라. 물론 이제 이게 풍수상으로도 우리가 이제 풍수 배우신 분들은 그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목일주들은 이제 첫째가 뭐냐면 태양 보고 살아라. 해 뜨는 곳 잘 봐라. 그 다음에 이마를 내놓고 살면 좋다. 그 대신에 목일주들이 이마가 좋으면 뭐가 누구예요? 이마가 살면 다 이제 잊어버린 거야. 또 이렇게 되면 목이 강하면 금이 약해. 이거 인간 알잖아. 이 개념은 이제 이해하잖아. 금이 약하면 내 입장 속에서 목이 좋으면, 이마가 좋으면 남편이 안 돼. 이마가 너무 잘났으면 남편이 불편해져. 왜냐면 이게 크면 이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야? 빡빡이. 여자가 빡빡. 아니, 남자가 빡빡이면 목인데. 남자가 빡빡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머리가 수잖아, 수. 네. 근데 그게 없네. 어디가 좀 머리? 나도 그걸 모르겠어.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빡빡. 아유, 내가 지금 이거 저 어지럽다. 머리가 수에 수니까. 그래. 자, 빡빡이에요. 중 제외하고, 스님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없어요? 그럼 뭐야? 이게 머리인데, 이게 탔잖아. 이게 목이란 말이야. 이게 탔잖아. 그럼 안에 뭐가 강한 거야? 화가 강한 거야. 그럼 화가 강한다.
첫째 문제가 뭐야? 성격 더럽다. 뭐. 아이고, 거시기가. 아, 성격. 이게 답답해서 폭발하면서 이게 다 날아간 거기 때문에 성격 만만치 않아요. 누가 데려왔는데 뭐, 뭐라 그래? 뭐, 자식이 뭐, 대머리가 이렇게 까진 사람 이렇게 들어오면, 성격 만만치 않다. 근데 그게 화가 강한 사람들이 머리는 샤프해요. 화가 강하면 내가 뭐라 그래? 세상이 다 잘 보이거든. 그게 지나쳐서 목까지 보여. 헛것까지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것까지 보이니까 가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뭐, 아, 뭐, 이, 그, 그. 우리 집에 계신 분이 됐고. 그래. 특정. 아, 저는 인사신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어, 성격이, 성격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타버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 목이 탄 상태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얼굴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얘기, 뭐,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 다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다, 나도 모르게. 근데 할 수밖에 없고. 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봐서 잘생긴 곳. 이마가 잘생겼나? 코가 잘생겼나? 눈이 잘생겼나? 잘생긴 곳이, 아, 그 사람의 용신이라. 이제 이렇게도 판단을 해. 사주상의 용신. 근데 사주를 떠나서, 어, 용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논리를 이제 파고들면 한 없어. 근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어, 이마가 잘났다. 그럼, 어, 야, 너 그러면 네 멋대로 살아라. 오, 그래? 남편은 잘 있어? 아니, 떨어져 살아. 같이 하면 뭐하냐. 네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잘못 만난 뭐야? 남편이 구타를 해. 왜? 자기가 살려고. 알겠죠? 이 말을 가려야 돼. 잘못하면 이제, 어, 구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알겠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알겠죠? 그게 이제 뭐, 애매모호한 이제 의미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보면,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반복적으로 봐야 그거를 알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잖아. 순간적으로 딱 들어오면, 아, 남편 없어. 남편 갔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던져보는 거죠. 남편 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뭐 없거나 떨어져 살거나 이런 경우의 수가 걸린 경우가 많죠. 보통 우리가 교사들이 뭐냐 하면 가리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마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 교사분들, 이것도 이제 편파적인 얘기인데, 분들이 가정사를 보면, 각자 직업을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계수 자체, 계수는, 뭐 끝났고 그 다음에 뭐까지 했죠? 9 했죠? 1 했죠? 그 다음에 3, 4 4고 지금 5대 중에 여기 1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1이 걸려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정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본명성이 1이에요. 그분이 1인데 그분이 이달에 정리가 싹 될 거예요. 사건사들이 왜? 5대충으로 끝나버린 형태가 되니까,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개념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가서 4.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결과가. 그렇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좋든 싫든,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이달에 마무리 된다. 좋게 나든, 뭐, 흉하게 나든 모르겠고, 결과가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서 보면, 개유달은 이렇게 했을 때, 금전적 부분이 좀 풀릴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럼 뭐 뭐라 그러나? 장사라 그러나? 장사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가게! 가게가 잘 되냐?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좀 괜찮을 것 같냐? 그렇게 얘기하면 좀 풀린다. 왜? 이게 잡았잖아요, 이거. 이때는 이게 이제 사업가니까, 장사꾼이니까, 장사꾼들한테 돈이 돈 들어오는데, 큰 돈은 아니고, 좀 돈은 돌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돈은 좀 돌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 그리고, 구. 근데 좀 머리는 아플 것 같아. 조금 머리는 아프지만, 그래도 돈도 풀리고, 사업도 어느 정도 장사도 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구가 팥살을 맞았으니까, 구가 팥살이라는 뜻은 뭐냐, 구가 불이거든? 그래서 작은 화재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화재를 조심해보자. 이렇게 화재를 조심해라. 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차를 얘기했으니까, 대형 차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운전을 조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